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현대롯데, 그리고 호텔신라, 또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보고 있는 코스맥스와 한전기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조금 더 주가 탄력이 좋을 만한 기업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은 좀 사업 분야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산과 철도 그리고 플랜트 사업 쪽으로 좀 나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들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좀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훨씬 더 뚜렷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GTX와 수소 전기 트램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2024년 초에 GTX A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GTS의 광역철도가 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GTX의 철도 납품에 따른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뿐만 아니라 모멘텀으로서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로템에서 또 수소 전기 트램에 대한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 오송 시험선 선로 위에서 시범 운행을 함으로써 실증 마무리를 올해 안에 좀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소 전기 트램에 대한 R&D 비중을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수소 트램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산 쪽에 대한 실적 개선세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오만 등의 K2 전차 납품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좀 미리 좀 땡겨서 납품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는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공시가 나왔던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좀 매도세가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5%의 비중을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 오히려 이제 매도가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 공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좀 200일선 자리에서 강한 상승 전환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로서 저가 매수세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살펴드린다면 3만 500원짜리 이하권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차 목표가로 본다라면 38,000원짜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손절가는 27,0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난주 중국의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허용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중국 소비주와 유커 관련된 종목이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호텔신라 역시 호텔과 면세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중국의 단체 관광의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한국 모두 허용이 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이 좀 경제가 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경제 개방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음으로써 앞으로의 지속적인 허용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코로나에 따른 실적 하락세가 이제는 좀 2023년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티 쪽과 엔터 쪽, 호텔 쪽 모두가 함께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호텔신라는 저평가 국면임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저가에서 체리피팅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88,000원 이하권, 조금 낮게 잡아드렸고요. 상승 출발할 때는 추격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번 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목표가는 10만원, 손절가는 7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텔 신라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중국 관련 악재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연결을 했던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매수가를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악재이기 때문에 호텔 신라 매수 권역은 사실 88,000원 이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악재가 나왔던 자리를 통해서 오히려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점들을 오히려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개선되는 이제 좀 체력이 좋아지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상승 출발을 하면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슈가 되면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가격이 고평가되는 관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가 한 번에 오늘 무조건 매수하겠다라는 전략보다는 꾸준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저가 매수세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분할 매수 하단 구간을 살펴본다라면 8만원 이하권까지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악재적인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